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역화폐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람들이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을 하여 지역화폐를 다시 판매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뉴스기사를 보면 지역화폐 카드를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기사가 많은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 아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에 대한 기준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사 하나를 보면요, 21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지역 상품권을 검색하면 판매 혹은 구매합니다 라는 글이 검색된다. 이들은 10만원 단위로 판매한다 하거나 재난 긴급 생활비 선물하기로 보내드린다 하면서 33만원 상품권을 28만원에 팔기도 했다. 그리고 밑에 가면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행위는 엄연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도 지역 상품권 등에 관한 개인 거래를 금지하고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전자화폐를 허가받지 않는 곳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식 카드 정보 등을 통틀어 적금 매체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적금 매체를 허가받지 않는 방식으로 양도 양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 기사의 공통점은 그 처벌의 근거가 카드형 지역화폐 선불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 2항 10호 남옥의 적금 매체에 해당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니 처벌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적금 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자금융거래란 무엇이냐 하면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비대면 거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원래는 은행을 가서 은행원과 마주를 하고 나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입출금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신 환경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면 따로 은행원과 마주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카드가 있죠. 무인 창구에 들어가서 무인 현금기에 카드를 넣고 내 마음대로 입금과 출금, 계좌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비대면 거래가 가능할까요? 제가 예전에 전라북도 군산시에 가서 지역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하듯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가맹점 운영자와 1대1 대면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죠. 지역화폐가 담겨있는 그 카드 자체만으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서 입출금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카드처럼 단말기에 부착을 하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때 직원이 커피 요금은 5,000원입니다. 이용자는 카드를 대면서 지불을 하겠습니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거래의 한 모습입니다. 지역화폐가 담긴 카드를 사고 파는 행위는 환전과 같은 개념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전국구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서로 교환하는 것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원화와 미국의 달러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화폐를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외국환 거래법과 비슷한 법에 의해서 규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교부받은 지역화폐 카드를 양도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